걔 생일이라고? 근데 야, 걔가 서른인가? 몇 살인가 내가 모르겠다. 걔 생일이라고? 야, 근데 걔 서른인가? 서른하나인가? 내가 모르겠다. 자, 조금 전에 이두 문장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듯 다른 듯 같은 듯 다른 듯 What are you doing? 자, if와 whether이라는 이두 단어는 정말 같은 것 같으면서 또 미묘하게 다른 바로 그런 녀석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이제 얼굴도 닮았고 뭐 성격도 비슷한데 알고 보니까 피는 안 섞인 그냥 남인 거죠. 뭐 굳이 이제 비유하자면 저랑 이제 샘킴 씨의 관계 같은 거예요.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자, 어쨌든 저희는 이 if 그리고 whether 이두 가지가 일단 비슷하게 쓰이는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말로 쓸 때는 비슷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야, 다니엘은 온대냐? 다니엘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요.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 don't know if Daniel is coming. I don't know whether Daniel is coming. 이런 경우는 사실 coming 뒤에 or not 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뭐 굳이 그 얘기를 해도 됩니다. I don't know if Daniel is coming or not. I don't know whether Daniel is coming or not. 사실 구어체에서 한이 정도 문장 표현할 때는 if와 whether는요, 호환이 가능해요. 물론 여기서도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조금은 줄수 있습니다. 야, 다니엘 그 생일이 이번 주 금요일인지 모르겠다. I don't know if Daniel's birthday is this Friday. I don't know whether Daniel's birthday is this Friday. 사실 조금 전에 보신 이두 문장의 경우 그냥 I don't know if Daniel's birthday is this Friday or not. I don't know whether Daniel's birthday is this Friday or not. 이렇게 썼다면은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그러나 if를 썼을 때는 이 뒤에 가능성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굳이 이제 말로 하자면 I don't know if Daniel's birthday is this Friday or Saturday or Sunday or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 금요일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말에 가깝습니다. 네, 반면에 I don't know whether Daniel's birthday is this Friday. 이 문장 은뭐둘 중에 하나입니다. I don't know whether Daniel's birthday is this Friday or not. 야, 걔 다니엘 생일이 이번 주 금요일인지 아닌지 이걸 모르겠다. 그리고 I don't know whether Daniel's birthday is this Friday or Saturday. 라고 뭔가 둘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이걸 모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f를 써서 내가 뭘 모르겠다라고 할 때보다 whether 이거를 써가지고 내가 뭘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 훨씬 압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whether는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 if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데 그중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했던 말 있죠? 아, 걔가 서른인가? 몇 살인가 내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해야겠죠. I'm not sure if it's 30 or 31 or 34. 근데 만약에 야, 나는 걔가 서른인지 서른 하나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라면은 I don't know whether he's 30 or 31.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사실 사람 나이를 헷갈릴 정도가 있지, 서른이랑 서른넷까지 범위가 가는 정도면요, 원래 평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몇대 맞을래? 왜 얘기가 이쪽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whether he's 30 or 31 정도면 사실은 평소에 그래도 관심은 좀 있었던 사람인 거죠. 지금까지 보신 게 이제 약간 같은 듯, 다른 듯, 다른 듯, 같은 듯한 그런 면들이 좀 있죠? 자, 그런데 이 if와 whether이 뜻이 아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들어보세요. I will buy you the new brand of ice cream if you want. I will buy you the new brand of ice cream whether you want it or not. 자, 이런 경우에 I'll buy you the new brand of ice cream if you want. 같은 경우는 매우 정중한 사람이죠. I will buy you the new brand of ice cream 하고 뒤에 if가 들어갔죠? if가 붙는 순간 조건이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였어요? You want. 네가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면 제가 새로 나온 아이스크림을 사드릴게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드리는 조건은 당신이 원할 때 사드린다는 거죠. 당신이 안 원하면 안 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I will
will buy you the new brand of ice cream, whether you want it or not. 자, 이런 경우 이 사실 이 whether은 regardless, 뭐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그거를 원하든 또는 원치 않든 난 일단 너한테 사서 먹이겠다는 얘기예요. I don't care whether you hate it, you said you'd do it! All right. 사실은 이건 사이코패스죠, 그쵸? 자, 조금씩 구분이 가시죠? 아까 나왔던 대로 if you want 이런 경우라면은 네가 원하면 그럼 사드리겠다라는 정중한 사람. 그런데 whether you want it or not,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무튼 난 너에게 아이스크림을 살 거야. 입 벌려. 아이스크림 들어간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문장을 한번 뜻을 구별해 보세요. 1번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2번, please let me know whether you have any questions. 자, 이 중에 첫 번째 문장으로 나왔던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라는 말은 if 이하의 조건일 때 please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줘,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질문이 있으시면 그러면 알려달라. 질문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러면 알려주시라. 뭐 그러면 내가 질문을 받아주겠다, 뭐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나왔던 please let me know whether you have any questions. 이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Whether you have any questions. 질문이 당신이 있으신지 or not 아니면 없으신지 그거를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나한테 알려달라는 얘기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원어민들은 사실 이 if와 whether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구별을 할 때 보통 이렇게 구별을 해요. If는 conditional, 그러니까 조건에 쓰고요. Whether는 two alternatives, 뭔가 두 가지의 그런 선택사항이나 대안이 있을 때 양자택일의 느낌으로 쓴다. 자, 그렇게 보시면 지금 이 두 문장도 이제는 이해가 가실 겁니다. 1번 Please let me know in advance if you are coming to my office. 2번 Please let me know in advance whether you are coming to my office. 맞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Please let me know in advance, 미리 좀 알려줘. If you're coming to my office, 내 사무실에 올 거라면, 그러니까 조건이 만약에 네가 올 거면 나한테 미리 알려줘, 나한테 미리 알리고 와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2번이었던 Please let me know in advance whether you are coming to my office 라는 말은 네가 내 사무실에 올지 or not 안 올지 그거를 미리 알려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때요? 이제 이 두 개 차이 좀 구분 가시겠죠? 와, 구분이 가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천재입니다. 이 짧은 영상에서 이거를 다 이해를 하시다니. 여러분께 이 영상이 도움만 되었다면 사실은 뭐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든 안 누르시든 저는 매우 행복할 것 같습니다. I think I would be happy whether you subscribe to my channel or not. 뭐 솔직히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요. 속마음은 I will be super duper happy if you subscribe to my channel and hit the like. 아, 이렇게 속마음이 나와버렸네요, 여러분. All right! Thank you, everybody. God bless the Republic of Korea.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